슬기롭게, 아름답게, 따뜻하게. 동행하는 학교, 성장하는 학교, 변화하는 학교. 우리는 표선 고등학교입니다. 표선고등학교는 개교 이래로 2020년 현재까지 1만여 명의 졸업생을 배출하며 제주의 명문 고교로 도약하고 있습니다. 교육 혁신을 주도하며 바른 인성을 지닌 글로벌 인재를 육성하는 학교. 이곳은 바로 표선고등학교입니다. 올바른 가치관과 공동체의식이 투철한 동행인을 기릅니다. 아이비 학교인 우리 표선고등학교는 학생, 선생님, 학부모와 동문, 그리고 지역사회가 함께 동행하면서 발전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아이들의 꿈과 끼를 키우며 바른 인성을 지닌 글로벌 인재로 키우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꿈과 끼를 키우는 동아리 활동. 특히 적성 방과 후 운영. 학교 스포츠 클럽 활동. 학생 중심의 탐구 수업과 다양한 체험을 통해 4차 산업혁명의 미래 사회를 선도할 창의적인 인재를 키웁니다. 아이비 교육 프로그램 도입으로 미래 글로벌 인재를 육성합니다. 표선고등학교는 아이비 교육 프로그램 후보학교입니다. 표선고는 2022년부터 아이비 듀얼 랭귀지 디플로마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됩니다. 이것은 한국어와 영어 두 가지 언어로 운영되는 디플로마 프로그램인데요. 특히 영어와 연극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은 모두 한국어로 수업하고 한국어로 평가하게 됩니다. 즉, English B와 Theater 과목만 영어로 수업하고 영어로 평가합니다. IB 프로그램은 지적 호기심이 있고 끈기가 있는 학생에게 매우 적합합니다. 왜냐하면 DP 프로그램 자체가 탐구 능력을 중시하고 자기 관리 능력과 생각하는 능력을 중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IBDP는 TOK라든지 EE를 통해서 생각하는 능력을 기르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받은 생각하는 능력을 바탕으로 국내외 대학에 진학할 때 결코 불리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 학생들은 많이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책이나 신문, 뉴스 같은 실제 생활들이 교과 수업에서 활용되기 때문에 많이 많이 읽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아마도 영어 공부가 될 것입니다. 영어와 연극 과목을 영어로 수업하고 영어로 평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루지 말 것. 자신이 할 일을 계획을 세웠으면 미루지 말고 하자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대한민국 교육 패러다임을 변화시키는 표선고등학교에서 여러분의 꿈과 미래에 대한 희망을 만나세요.